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요. 예, 제 블로그에 이제 친구 추가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분들 이제 블로그 보면은 뭐 사진에 되게 잘생긴 남자 혹은 이렇게 되게 외모가 이렇게 뛰어난 그런 여성분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되게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되게 넓고 멋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천만 원을 빌려서 500만 원은 자기 생활비 쓰고 2500만 원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 블로그 마케팅을 되게 잘 하시는 분에게, 그리고 1인 플랫폼을 뭐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교육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비법들을 많이 알아내서 지금 뭐 몇십억의 돈을 벌었다. 그리고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수월하게 이렇게 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이제 일본 드라마에 이렇게 흔히 나오는 이렇게 사기꾼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쉽게 돈을 번대요. 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모집해 와가지고 자기의 직급은 계속 올라가고, 뭐 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벌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되게 서슴없이 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빚쟁이 되어 있고 다 그냥 거품인 거죠. 신기루 같은 가짜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 밝혀지고, 그 최정점에 있는 그 사람은 뭐 대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다 양아치들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때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서점에 자주 갔는데, 뭐 김태 뭐라고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되게 많이 썼죠,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뜬 사람인데 책을 되게 많이 쓰고 책 출간으로 이렇게 돈을 되게 많이 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뭐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 뭐 수입차 뭐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장하게 이렇게 떠들어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죠. 알고 봤더니 뭐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뭐 자기가 500만 원짜리 특강을 하는데 이 특강 들을 사람 이러면은 댓글들이 막 이제 그 카페에 막 달렸다는 거죠. 수십 명, 수백 명이 선착순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의 비법이 담겨 있는 뭐 책을 이렇게 그뭐 포상으로 이렇게 뭐 준다 그러고, 뭐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 드는 사람들이 이제 막어또 책을 막 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써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책을 내면 같이 모여가지고 사재기 해줘가지고 이렇게 몇백 권씩 사게 해가지고 또 베스트에 또 올라가게 만들고, 이게 뭔가 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불황,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되게 닥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런 사기나 조작 같은 그런 양아치짓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뭐또 최근에는 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30살에 30억을 벌었대요. 여성분인데 가정은 불우했고 경매 당해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안 좋은 촉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리어 경매를 기회 삼아가지고 뭐 돈을 벌었대요. 되게 30억이나 벌었다는 거죠.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뭐 초년생 같은데, 뭐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뭐 과장이든 차장이든 뭐 10년 15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되게 암울하게 살고 되게 생활비에 허덕이고 애 교육비 때문에 돈 없어가지고 끙끙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비참하게. 그래서 경매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뭐 과정이 없어요. 뭐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되게 그냥 건너뛰고 경매해 가지고 수십억 벌었대요.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경매로 되게 돈을 싹뭐 돈을 많이 벌수 있구나, 나도 경매 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저도 20대 때뭐 경매책 여러 번 샀어요. 읽었죠. 뭐 쉽게 돈벌수 있는 것 같았고, 뭐
머릿속으로 짠머리 굴려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책들에 막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구나. 그렇구나. 돈 쉽게 벌수 있네. 왜 구질구질하게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쉽게 돈 벌고 편한 길이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심한 생각이었던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냥 자극적이고, 그냥 포르노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1억짜리 집을 사는데 80%를 대출받았대요.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5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리고 사고 팔고 계속 해가지고 단기 차익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죠. 뭐 커뮤니티냐고, 뭐 재테크 모임에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대요. 뭐 그런 사람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투자하라고 이렇게 권유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만드는 얘기다, 조작이다, 가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른 살에 35억을 벌었으면, 되게 부럽죠. 제가 만약에 서른 살에 35억을 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알아야 되는데, 비법인데. 왜 그걸 내가 남한테 굳이 알려줄까? 물론 나한테 돈을 많이 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30살에, 30살에 35억을 버는 정말로 투자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라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법들을 고스란히 다 알려줘도 제가 그걸 100% 실행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죠? 그런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함부로 비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지키려고 생각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사는 쪽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삶이 좀덜 힘들 것 같은 거죠. 극단적으로 사기 치려고 양아치다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서른 살에 35억 벌었다. 그래? 나도 그러면 내가 지금 28인데 서른 살까지 35억 벌어야겠네? 혹은, 40살에 100억 만들어야겠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제한테는 요즘에는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카톡에 그 주요 멘트로 40살에 100억 만들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이렇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드러내 보이면 그와 유사한 걸로 시달려 짜가지고 사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더 드는 거죠. 그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얘기 같은데, 저런 얘기들이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아파트 분양받아서 7억 벌었어요. 실제로 7억 벌었냐고요. 계좌에 통장에 찍혔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죠. 7억에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14억이래요. 그래, 7억 벌었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겠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반이 맞는 거고, 또 반은 실제로 그렇게 팔아가지고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일 수 있다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에서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자신이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야 그게 자기한테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진짜 절묘한 대단한 비법이 될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독약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약을 잘 쓰면 큰 치료제가 되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유튜브상에서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뭐 부자, 성공, 돈을 쉽게 버는 법 그런 것들이 그걸 잘 해석하고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어드바이스가 될수 있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결코 만만하고 넉넉하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 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답답하다. 어렵다. 좀 서럽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남들은 좀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왜 이렇게 불행이 닥치는 걸까? 왜 이렇게 나만 좀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답답하지? 앞이 안 보인다? 깝깝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전화위복이 돼서 답답함이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짜증내거나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말자라고 제 자신을 좀
토닥거려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좀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하루도 좀 기분 좋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